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은 2017년 3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이규호의 실전사주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날씨도 좋고요.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오늘 하루 푹 쉬시고, 그리고 토요일이니까 출근하시는 분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을 하셔갖고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규호의 실전사주 분석은 오랜만에 궁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분, 그러니까 무오년 정사월 병신일 계사시, 이분이 남성이고요. 이분이 여성입니다. 남자분은 1978년생이고 여자분은 1979년생이에요. 그런데 여자분이 신청을 하셨고요. 그 이혼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남편과 신청하셨을 당시에 남편과 불화로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전에도 이혼을 한 해 만에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내가 데리고 올 수 있는지 그게 걱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분석을 시청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분이 이렇게 남편 불화로 신청하신 때가 지금이 아니라 2010년도예요. 2010년도.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나이가 현재 여자분은 39살, 남자분은 40살인데 이분이 32살이었을 때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 두 분의 궁합을 보고, 그리고 지금쯤 연락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이혼을 하셨는지, 하셨을지 안 하셨을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살이니까 그 여자분 입장에서는 기묘대운 경인년이잖아요. 2010년도 이때 당시에 운세가 어떻는지, 그리고 두 분의 궁합은 어떤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궁합을 본다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그 사주 강좌를 궁합에 대해서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이 궁합이라는 게 사주 하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주를 본다 그러면은요, 일단 자기 자신의 사주를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는 게 궁합이에요. 그래서 남자분 같으면 내가 어떤 여자분이랑 좋아하는데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궁합이 잘 맞겠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부간의 궁합, 사업하는 사람들간의 궁합, 이런 식으로 상당히 광범위하죠, 범위가. 그러니까 사주명리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궁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궁합 때문에 이 사주하는 사람들은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궁합을 그 자세하게 분석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한 가지 사주 하시는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 궁합만 좋으면 무조건 다 오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분과 여자분이 있는데 궁합이 만약에 잘 맞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잘 살 수 있을 거야. 궁합이 좋으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궁합을 볼 때에는요, 물론 궁합이 좋아야죠. 두 사람이 잘 맞으면 좋은데 일단 각자의 사주를 자세히 분석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사주가 하자가 많다,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끝이라는 얘기는 궁합을 맞춰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주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하자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 사주인데 그 재물복도 별로 없고, 그리고 여자 운도 없고, 바람필 만한 사주고,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나하고 궁합이 잘 맞은들 잘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바람기도 많고 재물적으로 재물복도 없고,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궁합이 잘 맞은들 뭐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각자의 사주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궁합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를 딱 봐갖고요. 이 사람 사주가 아주 형편이 없어요. 하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주 분석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의뢰한 사람 있잖아요. 의뢰한 사람에 펴서 사람의 편에 서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의뢰한 사람이 사주가 아주 형편없단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그 사람은 나는 그 사람 편에 서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이제 상대방의 사주를 자세히 분석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궁합 그러면 두 사람을 이렇게 맞춘다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각자의 사주를 보면서 이 사람의 사주가 어떠냐,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궁합이 잘 맞겠느냐 이런 것을 보셔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 사주만 딱 보면은요, 사주가 형편없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하고 거의 다안 맞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주가 안 좋단 말이에요. 막 배우자 운도 깨지고 재물 운도 안 좋고 막 사명살 있는 데다가 막 사주가 굴곡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사주는 웬만한 사람하고 다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궁합 자체가 안 좋은 사주예요. 다른 사람이랑 맞춰볼 필요 없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주가 있는데 아주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어떤 사람과는 궁합이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궁합 자체가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피해야죠. 상당히 냉정하게 들리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사주 안 좋은 사람은 어떡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주가 아주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0명이면 9명 다안 맞는다. 그 사람하고 아주 궁합이 잘 맞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맞는 사람하고 만나면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주를 딱 봐가지고요. 이 사람 사주가 괜찮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잘 맞아요. 웬만한 사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도 그렇잖아요. 사람 자체가 우수하단 말이에요. 성격도 좋고, 외모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 다 환영받을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격도 개팍해, 외모도 별로야, 뭐 가진 것도 없어. 막 이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 되게 다 거부당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각자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게두 사람만 막 맞춰와 봐갖고 이 사람은 누군가, 세상 어디에인가 기가 막히게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만 만나면 이 사람은 진짜 앞으로 잘살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일단 각자가 중요하다. 그리고 각자만, 그 개인만 우수하면은 웬만한 사람들과는 다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이분이 2010년 당시 32살일 때그 신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지금 이 여자분이, 오른쪽에 있는 이 임수일주인 여자분이 이 남자분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각자의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일단 이 여자분의 사주를 보면, 기미년 병자월 임수일 기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관사론잡이죠. 남자를 나타내는 관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나 있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일간인 임수가 또 병임충으로 깨지죠. 지지에는 술토하고 미토가 있어요. 자수하고 유금이 있고요. 사주가 정말 안 좋습니다. 이분은 지지에 술토하고 미토가 있으니까 축토가 들어오면 축술미 사명살이고 묘목이 들어오면 자묘유 사명살이죠. 그러니까 25세서부터 34세 기묘대운에, 그러니까 32살에 신청한 거니까 기묘대운에 이분이 못 살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자묘유 사명살이 형성이 됐을 당시에 이제 남편하고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이 궁합을 아주 그 냉정하게 지금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주 안 좋은 사람들은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자분이 다른 남자, 지금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난들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분은 웬만한 남자를 만나도요, 대부분의 남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요. 이런 사주는.
지금 간사론잡인데다가 지지에는 지금 삼행살이 두 개나 들어있고 일간은 충국을 받고 이런 사주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러면서 또이 흘러가는 대운을 보세요. 한창 살 나이, 결혼해서 한창 살 나이인 25살서부터 34살까지는 잠여유 삼행살, 35살서부터 44살까지는 지지가 진술충으로 깨지고 배우자궁이 45살서부터 54살까지는 사술 원진살이고 이런 사주를 갖고 있습니다. 사주 원곡도 꽝이고 흘러가는 대운도 꽝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사주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남자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남자를 만나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여자분을 만나면 피해야죠.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혼 상대자로는 어떨 거야? 이런 사람이 재혼 상대자로. 만약에 2010년도에 신청했을 때 이혼했다고 치고 재혼 상대자로는 어떨까요? 안 좋죠. 재혼 상대자로도. 왜냐하면 대운이 계속 안 좋잖아요. 대운이. 그러니까 이혼하신 분은 사주가 안 좋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도 안 좋거든요. 30대, 40대 계속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혼 상대자로도 이분은 좋은 사주가 아니라고 봐야죠. 이 남자분 한번 볼까요? 이 남자분은 비경겁재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나 됩니다. 월지 포함해서 다섯 개나 돼요. 그럼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만은 비경겁재가 강한 사람은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죠? 노처녀, 노총각으로 사는 경우도 많고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안 좋죠. 거기에다 화기운은 다섯 개나 돼요. 그럼 제가 화기운이 이렇게 많은 사람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화도 잘 낸다 그랬죠. 흥분도 잘하고, 한번 흥분하면 정도가 좀 심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그때 부인이 이혼하겠다고 했던 때가 경인년이었거든요. 지지에 인목이 들어가면 인신사 삼행살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도요, 인목이 들어가면 삼행살이 형성이 되고, 미토가 들어오고 오면 사오미 화국으로 화기운이 아주 강해지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주가 아니죠. 그러면 이두 분의 궁합을 봤을 때, 궁합은 어떠냐? 장단점이 있습니다. 궁합은. 지금 보통 궁합을 볼 때에는 일주를 비교를 하거든요? 지금 남자분이 병신일주고 여자분이 임술일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간이 병임충으로 깨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일간이 아니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신강하니까 내 힘을 빼주는 토기운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일간에. 그런데 두분다 성립이 안 되고, 그리고 이 지지에 보면 신유술로 방합이 되죠. 방합이 되면서 생성된 금기운이 두 사람에게 모두 용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좋죠. 거기에다가 두분 궁합은 장점이 많아요. 지금 이분은 화기운이 다섯 개나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화기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화기운을 내가 채워주죠. 이분은 토기운이 네 개나 돼요. 남자분은 토기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부족한 토기운을 채워주고. 두분다 목기운이 없다는 건좀 아쉽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수기운을 이분이 월지 포함해서 두 개나 되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런 건 있죠. 이런 건 있는데, 그러니까 궁합만 봤을 때에는요,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지지가 방합이 된다는 거. 그래서 금기운이 남자분에게는 좋은 역할을 하고, 여자분한테는 신강한 사주니까, 그렇게 좋은 역할은 못하지만, 그래도 남자분한테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궁합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두 분이 지금 이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합이 어느 정도 장점이 있는데도 두 분이 못 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사주가 너무 안 좋아요.
이 남자분도 안 좋고 여자분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두분다안 좋은데 딱 만나신 거죠. 그래서 이분 사주를 봤을 때에는 두분다그 사주가 안 좋은 상태에서 궁합은 그래도 그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두분 사주가 각자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혼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다른 사람을 만나도 이혼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럼 지금쯤 이혼을 했겠느냐 안 했겠느냐 이걸 봤을 때에는 이혼을 했겠죠. 전 계속 안 좋은 운이 들어오잖아요. 배우자 궁이 대운에서 진술충으로 깨지고 사수로 완진살이고 50대 중반까지 배우자 궁이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41세 내년에는 그 천간이 병임충이 되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하고서 이제 재혼을 하면 그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궁합이 잘 맞으면 계속 같이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런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 재혼을 하더라도 계속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은 오랜만에 궁합을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